미국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심지어 교전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베이징 당국은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다가 중국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이만 전쟁을 끝내자는 회의론이 순식간에 중국 정치권에 휘감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극대 놀라게 됩니다. 책상에 올라가 있는 서류를 뒤엎고 분노를 삭힐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화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긴 전쟁이었거든요. 그 순간 속에서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계속해서 시진핑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사태의 원흉은 시진핑 바로 당신이라면서 말이죠. 그 순간 속에서 타이완섬에 갇힌 중국군 20만 명을 구출하기 위해 중국 군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를 동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군 20만 명은 그대로 대만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추후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병력이 두 개 보병 여단밖에 없었던 가오슝에 미국의 신속 대응 부대가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타이완섬 남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죠. 타이베이 지하 벙커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노도 작전을 이끌 장성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운명을, 우리가 흘린 피를, 그리고 피의 복수를 위해 타이완섬에 갇힌 중국군을 한 명도 빠짐없이 섬멸하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명 노도가 타이완섬 전역에서 시작됩니다. 이때까지의 전쟁에서 온갖 굴욕을 당한 대만군이 마침내 반격의 칼날을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대만군이 전선을 차지 하고 중국군을 포위 섬멸해 갔습니다. 비록 미국의 신속 대응 부대가 중국군보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과 신속 대응 부대의 화력은 충분히 중국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미군과 전투를 하기보다는 후퇴만을 지속했죠. 그리고 타이중에서는 중국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군 덕분에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 제공권을 바탕으로 타이중 중국 상륙군을 계속해서 공격했죠. 그 결과 대만 예비군으로 중국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중국군을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뚫린 베이강 방어선을 다시 보완 하며 대만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죠. 모든 대만군을 긁어모아서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매섭게 공격했죠. 작전명 노도였습니다. 이미 보급과 테로가 완전히 막힌 중국 상륙군은 급히 자이언으로 직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함대가 이미 7함대에 못 이겨 타이완 해협을 떠난 상황이었기에 꼼짝없이 미국 대만 연합군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 정치권은 미국과 협상을 하며 20만 중국군을 생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질질 끌기 시작하며 대만에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대만이 잘 되면 미국한테도 곧 국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대만군은 거침없는 공세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가오슝 항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군들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대만군의 진격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베이강 방어선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벌써 중국군을 자이언으로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에 이때까지 발생한 대만군의 사상자 수는 1명도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면서도 빠른 작전 전개였습니다. 하루에 20km씩 주파를 하면서 중국군을 공격해줬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도시들에서는 각 시민들이 대만군을 호응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자이언의 자이시도 대만군에 넘어가 버렸고 중국군은 자이언의 부다이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부다이항에 중국군 18만 명이 갇히게 된 것이었죠. 어느새 타이완섬은 부다이항 근방을 제외하고 대만 미국 연합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습니다. 중국군은 부다이항 인근에 진지를 구축하고 다가오는 대만 미국 연합군을 상대했죠. 하지만 대만 미국 연합군의 전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미 제공권과 제해권은 대만 미국 연합군에게 넘어가 버렸고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중국군을 향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었죠. 18만 명의 병력 철수를 위해서라면 제해권을 장악해야 했지만 타이완 해협에는 이미 7함대가 있어서 제해권 장악도 힘들었죠. 대만 미국 연합군은 중국군을 부다이항에 밀어넣고 공격을 중지합니다. 추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버리 이것은 그대로 협상 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기에는 미국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대만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 중국군을 곧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던지라 대만군 단독으로 지속해서 공격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진 않았습니다. 대만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포격과 진지 공격만을 이어나갔죠. 미군은 포위만 하고요. 그리고 대만군은 타이완 해협 일대에 대한 탈환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미국 7함대의 도움을 받아서 빼앗겼던 섬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섬들까지도 탈환할 작전을 짜게 되죠. 진먼섬과 펑우제도를 포함해 중국의 섬 78개 섬을 모두 장악할 작전을 짜게 된 겁니다. 이 도서 지역을 탈환하게 된다면 중국군이 함부로 대만을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섬을 모두 점령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방어에 상당히 유리하죠. 대만의 해병대는 7함대의 도움을 받아 펑우제도부터 시작하여 상륙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질질 끌기 시작하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고 대만을 국가로서 인정하라고 압박을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요구들이었습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의 영린을 그대로 미국이 건들고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대만의 요구를 거절하면 타이완섬의 18만 명의 중국군이 그대로 전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길 정치적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었겠죠.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갑니다. 동중국해 포기와 한국에 대한 무역우전도 축소 등 중국이 다시는 패권국 지위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이어나갔죠.
중국군에게 함락당했던 대만 펑우현입니다. 타이안 섬에서 노도 작전을 실행하는 와중에 대만군은 빼앗겼던 펑우현에 대한 탈환 작전을 미국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실행하게 됩니다. 중국군의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일찌감치 펑우현의 중국군들이 중국 본토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펑우현을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펑우현에서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펼쳤던 펑우현 방위사령부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펑우현 방위사령부 사령관은 이미 전사한 지 오래였고 몇백 명이 계속해서 숲에 숨어들고 저항하고 있었죠. 그들은 빠르게 타이베이로 후송되게 됩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들이 후방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주었기 때문에 중국군의 북상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전황은 대만에 더 불리하게 작용했겠죠. 어쩌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고요. 어찌됐건 간에 펑우현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한편 타이안 섬에서는 미국 대만 연합군은 중국군을 계속해서 포위 섬멸시킵니다. 각종 공습과 폭격으로 인해 중국군의 저항 의지 자체를 상실시켜버렸죠. 그 결과 중국 상륙군 18만 명은 대만군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병력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좁은 부다이항에 몰리다 보니 탄약은 둘째치고 식량과 식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군이 지속해서 폭격과 공습을 하는 상황이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잔 병사들이 많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격을 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 상륙군은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상륙군은 18만 명을 전부 다 개죽음으로 만들 수 없다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18만 명이 모두 항복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즉각 철도를 활용하여 후방의 포로 수용소로 이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이안 섬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대만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가한 각종 공습과 폭격 그리고 무분별 학살 때문에 벌써 사망자만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가장 고귀한 복수가 관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철저한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중국을 짓밟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만 명이 죽은 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고요. 대만은 해병대만 진행하고 있었던 타이안 해협 일대에 대한 도서지역 탈환 작전을 더욱 확대하여 전군이 참전할 수 있게끔 전개하게 됩니다. 진먼섬을 포함해 중국의 영토까지 말이죠. 타이안 해협에 대한 도서지역을 모두 탈환하여 앞으로 중국이 타이안섬을 절대 노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응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죠. 그 결과 진먼섬을 포함해 총 70여 개의 섬을 중국으로부터 뺏어온 데 성공했습니다. 대만 진먼섬에서는 진먼섬 주민들에 대한 학살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주민들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진행했던 것이었죠.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성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불태운 흔적까지 얼마나 많은 진먼섬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하나둘 모여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들과 이전에 보여줬던 행동들이 겹치면서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단 한 개의 국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나라들만 계속해서 늘고 있었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국가를 자시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서방세계만 참여했던 경제제재가 제3세계 국가들도 참여하는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타이안섬과 타이안해협 일대에 대한 도서지역 탈환작전까지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욱더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진핑은 내부에서의 계속된 정치적 공세와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과 대만의 요구를 무조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대만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었거든요. 대만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서로 합의한 내용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며 이때까지 일삼았던 내정간섭 행위를 모두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죠. 사실상 중국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 합의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1대1로 전략까지 포기하였으니 그 피해는 항상 그 이상 이었겠죠. 결국 이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실각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지도자를 계속해서 지도자 자리에 앉힐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군부의 칭언도 무시한 채 무리한 전쟁을 벌였으니 실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빠르게 실각을 한 덕분에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 정상화에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된 중국군 18만 명을 모두 소환시키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중국에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합의가 종료되고 전쟁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만은 대만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권국이 되었죠. 미국을 시작으로 대만의 수교국이 확대됩니다. 대만과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수교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도 발빠르게 수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대만과 수교를 진행했던 터라 많은 서방세계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대만과 수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공화국은 유엔 가입을 추진하게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차이잉원 총통은 연이어 재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토도 더 넓어졌고 분열되었던 대만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희생된 25만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었죠. 그들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타이안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가 있어서 그들의 사진은 전부 다 걸 수는 없었지만 몇 주에 걸쳐서 희생된 그들을 추모했습니다. 수학여행 때 희생된 자식을 둔 아버지가 타이중 국제공항을 막아내는 모습이나 미사일 세례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시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군인들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용사들까지 이 전쟁 기간 동안 모든 곳에서 대만의 승전을 위해 희생되었던 모든 이들이 그 빛이 바래진데도 그들 덕분이 내일의 태양을 빛나게 했습니다. 한 명의 장군이나 지도자가 아닌 이름 없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Damn it.